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전용 모델 GV60이 다시 한번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제네시스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27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GV60이 최고 등급인 톱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 및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2012년부터 차량 전면부 일부만 충돌시켜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차 안전성 평가로 꼽힌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훌륭함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우수함 이상의 등급을, 전체 트림의 전조 등 평가에서 양호함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GV60은 6개 충돌 안전 항목과 전 트림 전조 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받으며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GV60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에서도 시속 40km 이내 차대차 충돌은 물론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감지해 사고를 방지한다고 평가받으며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함을 획득했다. GV60에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주행 안전 보조 기능들이 대거 탑재돼 있다. GV60의 TSP 획득으로 제네시스는 G70, G80, G90, GV70, GV80 등 IIHS로부터 안전 성능을 평가받은 모든 차종이 TSP 등급에 오르는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며 GV60을 포함한 제네시스 차종들이 IIHS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달 유로 NCAP 평가에서 GV60이 별다섯 등급을 받아 G70, G70 슈팅 브레이크, G80, GV70, G80 등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전 모델이 별다섯 등급을 받아 주요 지역에서 탁월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